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유니슨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하시면 돼요.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요청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처럼 뭐 유니슨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나는 얼마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문의하실 때 저희한테 뭐 질문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한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럭키세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뭐 금리가 조금 빅스텝으로 올라갔죠.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서 앞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CPI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려운 시장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두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분은 이제 3,600원에 3,69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거의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3,690원이면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면은 뭐 이때 아니면 이때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좀 추가적인 매수의 여력이 있다 라고 하면은요, 저라면은 차라리 여기 언저리에서 한 번 정도 좀 도전적으로 좀 배팅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 100주 정도를 매수해갖고 평단을 여기에 마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좀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한다 손치더라도 여기를 이탈을 해서 더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했던 종목을 매수했던 물량만큼 여기서 손절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갖고 있는 물량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반등폭에서 여기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다 정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면은 그렇게 큰 손실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라인에서 전량 매도해갖고 본절에서 좀 탈출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 뭐 비중이 뭐 적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번 정도 더 들어가고 평단을 맞추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또 들어가기에는 여유가 없다 하시면은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받고 올라오는 모습에서 여기와 여기 나눠서 좀 정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길게 좀 버틸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요, 저라면은 차라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저항, 분할 매도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라면 차라리 여기까지 좀 끌고 가겠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은요, 2138원이래요, 평단이. 비중이 30%가 들어가 있고. 근데, 오늘 살짝 올라왔죠? 네, 오늘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비중이 조금 많은데 저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이 박스권 내에서 또는 조금 더 밀린다 라고 하면 요 라인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2000원까지다 라고 하면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하락폭은 내가 한번 버텨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데 비중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비중이 좀 여러 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에서 조금씩 비중을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무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갖고 있는데 좀 밀린다
그래서 요 2,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손절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손절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내 안쪽으로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손실폭을 감내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비중을 조금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빠르게 좀 정리해갖고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그 10% 물량을 갖고 여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풍력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밀리면서 여기까지 올 수는 있지만 여기 라인은 뭐 강하게 이탈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버텨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한번 끌고 가면서 가는 와중에 조금 수익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정말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여기까지 4,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을 목표로 갖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물량 수익 실현해 나가는 것을 여기를 최종적으로 목표로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이 여전히 있다라고 좀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여줬던 그 풍력이라는 키워드랑 여기서 보여줬던 풍력이라는 키워드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가 추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진입점? 시작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또 다른 뭐 고민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유니슨이라고 글자 남겨놓으신 다음에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또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질문을 주셨던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HRB2019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은 뭐 다 안내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CPI 그 발표가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7월 말에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보다 넓은 큰 뭐 1% 상승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 조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